좋아하네. 에이. 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도 흑성산으로 왔어요. 바람은 북서풍이고 지금은 지용이 형님 제노2 먼저 이륙해서 흑성산에서 리치를 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구름도 아주 이쁘게 뭉게뭉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바람 이렇게 안 부는데도 오늘은 벌판열이 좋았고요. 산악지대에서는 구름도 없었고 열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로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평지에서 열이 많이 튀었어요. 자, 흑성산 서편으로 나왔고 가스트는 순간 가스트는 25km에서 28km 이렇게 좀 세게 가스트가 불었습니다. 하지만 노말 바람은 15km, 16km 이렇게 아주 좋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가스트 불 때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이륙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낮게 다니지 않고 좀 높게 다니면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말번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좀 아까는 가스트가 좀 세게 불었는데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저도 가스트가 올라올 때 그때 이용해서 이륙을 할 겁니다. 오늘은 가스트가 28km 정도 불기 때문에 배풍 받고 날아가면은 뭐 한 2, 30km는 1시간 안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게 진천 북서풍 불면은 진천까지 비행기를 세웠고 다들 이륙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륙합니다. 이륙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재밌었어요. 동료들도 좀 나오고 또 이제 지금은 6월달이면은 굉장히 더워요. 여름 날씨 같아요. 폭염이 지속되는데 여름 날씨라고 생각하기에는 열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좀 덥고 장마 피해 이런 것만 없으면 무사히 지나가면은 비행하기에는 여름도 열이 좋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비행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항상 비행을 합니다. 자, XC팀 오늘 비행은 흑성산에서 진천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비행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진천 넘어가면서 낮은 고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세게 가스트가 한 28km 정도 불 때 한 방 맞았어요. 돌 부분에 그 영상을 따로 올려놨는데 그렇게 맞아도 비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회복을 잘 시켰어요. 그게 뭐 간만에 한번 맞아봤습니다. 높이만 있으면은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회복시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 좋고 나름 재밌게 비행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온더맨이었습니다.
씨발. 오늘 옹규가 제일 멋지게 나왔어. 옹규가 글라이더를 그냥 무너지는 거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해갖고. 아, 그러니까요.